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의 NH 농협 카드 앱에서 회원 가입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설치한 NH 농협 카드 스마트 앱을 실행을 한후 본인 인증과 정보 입력하는 단계를 거쳐 회원 가입 완료하고 생성한 계정으로 로그인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H 농협카드 앱 실행합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로그인 클릭합니다. 잠금번호부터 여러 방법으로 로그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 중간 부분에 있는 회원 가입 클릭합니다. 본인 인증 진행하겠습니다. 기본 선택되어 있는 휴대폰으로 인증하겠습니다. 이름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앞자리와 뒷자리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페이지를 조금 올려서 약간의 동의해 주겠습니다. 전체 동의 체크합니다. 사용하고 있는 본인의 통신사 선택합니다. 휴대폰 번호 입력합니다. 인증번호 전송 클릭합니다. 인증문자 발송되었습니다. 확인 클릭해서 창 닫아주겠습니다. 문자 메시지에서 인증번호 6자리 확인합니다. 확인한 인증번호 입력하겠습니다. 입력한 인증번호를 검증하기 위해 옆에 있는 확인 클릭합니다. 인증되었습니다. 확인 클릭합니다. 다음 클릭하겠습니다. 회원 가입을 위한 약관에 동의해 주겠습니다. 전체 동의 체크합니다. 사용할 아이디 입력합니다. 입력한 아이디에 중복 확인해 주겠습니다. 오른쪽에 중복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사용 가능한 아이디로 중복 확인되었습니다. 사용할 비밀번호 입력하겠습니다. 비밀번호 확인을 위해 동일하게 한번더 입력합니다. 다음 클릭합니다. 회원 가입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클릭해서 앱 메인 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가입한 계정으로 로그인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로그인 클릭합니다. 로그인 방식에서 아이디 선택합니다. 아이디 입력합니다. 비밀번호 입력합니다. 입력 완료 클릭합니다. 아이디 패스워드가 정확한지 확인한 후 로그인이 완료됩니다. 새롭게 만든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 완료되었습니다. 오늘은 NH 농협 카드 앱을 사용하기 위해 새로운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